자, 첫 번째 예언. SS501 박정민 솔로 컴백. 지난 2005년 데뷔한 정상급 아이돌 그룹 SS501의 멤버 박정민. 드디어 그가 돌아옵니다. 그는 1월 20일 미니 앨범을 발표하고 솔로 활동에 나설 예정인데요. 그 외 쇼케이스 연습 현장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SS501 박정민 씨가 이번에 솔로 앨범을 앞두고 한참 연습 중이라는 현장인데요. 왠지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요. 슬쩍. 헛? 와우! 때마침 안무 연습 중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번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아, 역시 아이돌. 동작이 예사롭지가 않죠? 와우. 네, 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제가 이렇게 몸치는 아닌데, 보기보다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anyway, 앨범 얘기부터 들어봤습니다. 네, 저 땀나는 거 어떻게 하셔가지고. 네, 소품인가? 이번 앨범의 컨셉은요, 타이틀이 낮 언론이에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너도 혼자가 아니다, 지휘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휘자요? 모두를 조정하는 뭐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또 라이브로 살짝만 노래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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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 노 노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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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 노 노 모든 게 무너져.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뭐 준비 운동하고 하셔야지 무리 없다는 점. 근데 정말 오랜만에 팬분들 만나시잖아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원래 11월 중순에 앨범을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그 국가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두 달 정도 앨범을 뒤로 미루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또 재밌게 또 많이 또 공부를 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다섯 명의 자리를 혼자 좀 채워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좀 민망하시겠지만 네. 우리 박정민 씨가 생각하실 때는 이번 앨범 네. 이게 대박 예상하십니까? 올해 제가 4주를 봤어요. 어허. 근데 빵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빵 터진다고? 빵 터질 것 같아서 올해 앨범 낮 언론을 비롯해서 수록곡들까지 모든 곡들이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 넘치시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음원 차트 예상 몇 위까지 한번 예상하실 수 있을까요? 예상 차트요? 좀 어렵죠? 아, 예, 그쵸. 뭐 아무래도 1위? 아니, 겸손하게 1위. 아무래도 초반 한 일주일은 좀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엔 조금 힘빨이 좀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초반은 좀 지키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의 티저 영상을 접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어떨까요? 티저 영상을 통해서 좀 묵직하고 의미심장한 그 진지한 그런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룹 시절부터 뛰어난 그런 비주얼과 뛰어난 그런 가창력 또는 안무 여러 가지 퍼포먼스 이런 골고루 조화된 그런 또 재능을 보였거든요. 앞선 그 쇼케이스에 그 2000장의 티켓이 금방 또 매진됐다는 건 그만큼의 또 흥행 또 티켓 파워를 이렇게 보장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솔로 활동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박을 선택하겠습니다. 영웅화시켰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내용도 보면 조금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대변 같은 얘기도 좀 있고 메시지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옛날에 컴백홈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파했듯이 약간 그런 쪽의 컨셉을 잡은 것 같고 그 정민 씨 친구는 좀 약간 남성다운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건 잘 맞는 것 같아요. 대박, 뭐 엄청난 대박을 뭐 센세이션을 잃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 그거는 좀 그 말은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중박 이상 은 충분히 해낼 것 같고 또 잘할 것 같아요. 업계 전문가들의 예측은 대박에 가까운데요. 87년 토끼띠 스타인 박정민 올 한해 운세로 알아본 솔로 앨범 후만은 대박일지 아님 쪽박일지. 2011년을 맞이해서 운세의 흐름을 봤을 때는 꺾이지 않고 나아간다. 즉 막힘이 없이 술술술 풀리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 해에서 바로 1월 달에 음반이 나온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1월 20일이라는 날짜가 그 박정민 씨한테는 합으로 봤을 때는 중상 이상이 포함이 됩니다. 날짜로 봤을 때는 대박. 이분 얼굴이 정겨워요. 네, 모두 한결같이 대박을 예상했는데요. 그렇다면 신기 충만한 낙지도사 파울로의 선택은 어떨까요? SS501의 박정민의 첫 번째 솔로 앨범!
대박일지 아니면 쪽박일지 도사님의 선택이 앞서서 박정민 씨의 예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빵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빵 터진다고. 빵 터진다고. 1위? 1위? 자, 과연 본인의 예상대로 음반 차트 1위 빵 터지는 결과가 나올지. 쪽박쪽으로 머리가 있는데. 쪽박쪽으로 이거 뭔가 불안한데요? 어떡하죠? 그렇게 노노노노 춤을 췄는데 박정민의 노래를 들은 건가요? 다시 움직이시 가는데 아 결국 대박으로 갔네요. 금세 입장을 바꾼 파울로 그의 선택은 대박. 어머 어머 어머. 야 낙지사 파울로의 선택 WS501 박정민 솔로 앨범 초초초 대박. 와우. 1월 20일 발매되는 박정민 솔로 앨범. 와우 파울로의 예상대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대박나세요.